다음에 또 네. 네. 이렇게 좋은 시간 네.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완하면 좀 낫다 이거를. 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장 좋은 게 많이 하시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턱걸이. 턱걸이요? 턱걸이 하나만 각도를 살짝 바꿔주는 것만으로 체험이 가요. 턱걸이? 턱걸이만 이거 진짜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일단 해야 되니까 이거 아니고 다른 운동도 충분히 많으니까 이렇게? 네. 세 개로?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깔끔히 앞으로 돌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건배에 딱 텐션이 걸리신 게 느껴질 거예요. 네. 그 상태 천천히 바로 벗기 판단해 보시겠어요? 하나, 그렇죠. 천천히 몸 살짝 뒤고요. 둘 괜찮은데? 잘하시는데요? 어쨌든 괜찮지 않나?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광배가 앞에서 보이게 나와요. 지금 펌핑 되셨거든요. 제가 한번 찍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펌핑 네. 제가 한번 펼쳐주세요. 펼치는 걸 몰라요? 이렇게 아까 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쪽을 탈때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위가 이쪽인데 근짝? 네 이쪽 이 광배가 여기가 진짜 이 운동이 거의 80%라고 보거든요. 이것만으로 진짜 등이 엄청 좋아져야 돼요. 턱걸이? 일단 턱걸이. 지금 여기 있는 기구들로 할 수 있는 또 하나 이제 바벨로우가 있는데 일단 턱걸이 한 세트만 더 하시고 원래는 턱걸이 10세트 정도 합니다. 웨이트 시작하기 전, 다른 운동 시작하기 전에 첫 종목으로 턱걸이 10세트 정도 최대 개수. 오케이. 아 이게 평상시 하던 대로 안 하니까 잘 안 되죠. 힘이 드네요. 딱 그 근육을 네. 이쪽을 느끼려고 하셔야 돼요. 계속 이쪽에 근육을 쓴다 상상을 하면서. 오케이. 네. 그럼 덤벨로 바벨로우 한번 해볼까요? 아니 마무거라 바벨로우 한번 해볼게요. 너무 넓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네. 어깨 넓이 정도. 네. 제 이 상태에서 살짝 다리를 발은 11자에 가깝게 네. 그리고 고관절 뒤로 빼준다는 생각을 해주세요. 네. 고관절 뒤로 살짝 빼주면서 네. 내려가주세요. 그 상태에서 가슴을 어깨를 살짝 누르고 가슴을 살짝 죽여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흉곽을 먼저 밀어주세요.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지금 와요? 네. 이 무게로도 와요? 네. 수축 더 끝까지? 끝까지 쭉 좀 더 끝까지 당겨주세요. 자 먼저 가슴 죽였다가 다 끝까지 풀었어. 끝까지 쭉 자 당기면서 수축. 자, 와 고관절 좀 더 숙여주세요. 당기세요. 하나. 자 가슴 살짝 아래쪽으로 열어주면서. 와 이것도 무겁네. 와 나 근데 이거 두 손으로 지금 들어도 어려 무거워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그냥 하시다 보니까 그냥 뭐야 막 그냥 잘못됐어 지금 뭐가. 내가 이러다가 보디빌딩 뒤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몸이 좋으셔가지고. 야, 격투기도 땀 이만큼 안 나는데. 이게 안 쓰시면 멀어가지고. 자, 하나. 가슴 열면서, 가슴 열면서. 오케이. 아, 오늘 여기까지 할까? 네? 아, 총 6세 하셨는데. 그러면, 그 덤벨에서 일단 있는 거 내부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와, 이게 죽을 것 같은데? 와, 이게 격투기를 배울 때 이런 기분이 들죠? 그쵸. 저는 격투기 배울 때 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뭐 안 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자, 한번 엎드려서 일단 맨몸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상체를 먼저 틀어줄게요. 살짝 여기 상체를 든다는 느낌? 상체를 먼저 들어주세요. 상체를 먼저 살짝 들고 그 상태에서 당겨주세요. 아,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네. 상체 들어가요. 네. 다리 약간 반동 주는 식으로? 네. 처음에 근데 순서를 살짝 네. 상체를 세우면서 모으고 그 다음 수축. 그렇죠. 이 순서대로 하다가 둘 그렇죠. 셋 그렇죠. 자, 이 느낌으로 6회 5. 아, 나 너무 무시당하는 기분. 아니 일단 이게 근데 네. 기대고 하는 거라 하체는 아예 못 써서 더 힘드실 거예요. 너무 무시하는. 아니 진짜 더 들 수 있는 건 아는데 이게 지금 제가 팔이 네. 이렇게 짧아요. 이게 들어드릴게요. 덜 진화돼가지고 자 여기서 상체 올리고 네 자 상체 올리고 하나 위쪽 하부 쪽으로 쭉 가지고 둘 그렇죠
자, 손은 그렇죠. 손 살짝 바깥으로 보낼게요. 이렇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상태로. 이게 네. 자기 맘대로 들면 막 되는데 네. 시킨 대로 들면은 더 힘드시죠? 네, 힘이 안 가요. 와, 이 땀이 와, 이게 참 격투기 제가 잘 안 나온 땀이 한 1라운드에서 안 나는데 와, 그런 땀 안 나셨던 것 같은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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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뭔가 촉이 좋아지는데 오, 어, 좀 맞습니까? 오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펌핑 되셨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금방금방 이해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 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일단 오늘 이제 세 종목만 했잖아요. 예. 만약에 진짜 다음번 운동을 또 하시게 되면 네. 다음번에 진짜 헬스장으로 가서 네. 진짜 이제 루틴을 좀 짜서 거기 내가 황철수님 그 네. 유튜브 보니까 네. 일을 해온 거 만 원인가 만 원씩인가 하던데 네. 내가 봤어. 일일 거 끊고 누가 다른 거. 자, 회색 불씨 어깨 누르시고 일단 뺀다는 느낌 아니에요? 뺀다는 네, 느낌? 뺀다는 느낌인데 어깨 살짝 눌러보시고 요 아래쪽으로만 그 상태에서 한번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를 아예 힘을 다 빼라는 얘기는 결국에 그렇죠. 하나 자 오늘 풀었다가 아야 답답하시죠? 저는 완전히 한번 이번에 바디빌더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진짜 한번 그럼 진짜 네. 열심히 한번 하시면 진짜 충분하실 것 같아요. 이미 몸 좋으셔서. 그래서 한번 인생에 처음으로 네. 복근도 한번 갈라주시고 네. 바디 프로필 같은 것도 한번 찍어보시고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네. 많이 배웠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